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제 이거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저기 세마치 장단 다 찍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국거리 장단 노래가 들어갈게요. 국거리 장단의 이제 청춘가를 제일 먼저 찍고 계속 국거리 장단으로 이어갈 거예요. 청춘가는 청춘 남녀의 신세한탄과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예요. 민요 중에는 이제 식임새가 다섯 종류가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성, 평성, 퇴성, 요성, 굴리는 목,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성은 흔드는 폭이 조금 크고 약간 느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흔드는 목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평성은 흔들지 않고, 흔들지 않고 평으로 이렇게 쭉 밀어내는 그걸 평성이라고. 퇴성은 원음보다 위에서 이렇게 탁 끌어내리는 끌어내리거나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내는 소리. 이게 꺾는 소리, 요거를 이제 퇴성이라고 그러고, 요성은 흔드는 폭이 아주 작고 좀 빠르게 흔드는 그런 소리를 요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굴리는 목, 원음 앞에서 굴리듯이 장식음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굴리는 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청춘가 할 때 그런 목을 많이 이제 쓰게 돼요. 지금 제가 한 그런 거를. 그러면 제가 일단 청춘가를 한번 1절을 불러보고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지금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위에가, 맨 위에가 정간보로 돼 있잖아요. 장단 정간보로. 정간보로 돼 있는데 그 가사가 정간보 밑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팔 청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팔하고 한 칸 띄어져 있잖아요. 한 박자를 쉬어주라는 소리예요. 청 한 박자 쉬고 춘에 하고 다섯 박자를 이렇게 굴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빨리 이 노래를 박자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음은 이제 듣고서 해야 되고. 박자는 요거를 보면은 그 책에 있는 정관보 책에 있는 이걸 보시면은 박자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일절 해볼게요.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운명의 가를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그러면 한 장단이 12박자잖아요. 12박자가 거기 칸이 그려져 있어요. 이 책을 보시는 분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팔 이렇게요. 항상 소리 할 때는 밑에 받침이 뒤로 가서 붙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박자까지 이팔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파알 밑에 니을 받침이 세 번째 박자에 가서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청춘에 청하고 옆에 칸이 비어 있잖아요. 처로 다가가죠. 청춘에 하고 뒤에 비어 있는 칸은 식임새로 채워주는 거예요. 열두 박자를. 그러니까 이팔 청춘에 이렇게 열두 박자죠. 자, 이팔 청춘에 시작. 이팔 청춘에. 네. 그 다음에 소년 몸 세 박자죠. 태어 거기 여섯 번째 박자가 비어 있잖아. 서 일곱 번째 박자에서 서가 들어갔어. 서
뒤에 빈칸은 요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빈, 그러니까는 둘이 여섯 박자, 여섯 글자를 열두 박자로, 열두 박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빈칸은 식임새로 채워주는 거죠. 열두 박자를. 그러니까 소년 몸 되어서 시작.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 문명의 학문, 무, 문이잖아. 문을 무은. 여섯 번째 박자에 가서 니은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명의 학문. 여기 가서 은을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뒤 밑에 받침이 끝에 가서 붙는 거예요. 문명의 학문을 시작.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 시 그러니까 닦아를 봅시 여섯 번째 박자가 여섯 번째 칸이 비어 있잖아요. 시 이가 들어가면 돼요. 닦아를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닦아를 시작. 닦아를 봅시다. 예.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두 장단 시작.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봅시다. 네,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그럼 지금 한 게 몇 장단 했어요? 네 장단 했어요, 그죠? 네 장단. 열두 박자가 국거리 장단의 열두 박자, 열두 박자가 한 장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팔 청춘의 한 장단, 소년 몸 되어서 두 장단, 문명의 학문을 세 장단, 닦아를 봅시다 네 장단. 그래서 네 장단을 한 거예요. 한 절이 네 장단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네 장단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이팔 청춘의 소년 몸 그 다음 지금은 평청으로 했어요. 청을 평청으로 해도 되고 중청으로 해도 되고 상청으로 해도 되고 아주 하청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한 거는 평청으로 했어요. 그러면 2절은 저 중청으로 할게요. 중청으로. 청춘 홍아를 홍안을 내 자랑 말하라. 젊고 건강한 젊은 혈색을 말하는 거예요. 저 중청. 청춘, 청춘 이렇게 거기는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청춘 이렇게 되지만 노래할 때는 청춘 세 번째 박자에 가서 니은이 붙어야 돼요. 청춘 홍안 한 박자가 거기 비어 있잖아요. 홍안 여섯 번째 박자에 가서 니은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춘 홍안을
시작. 청춘 홍아 덧없는 세월에 말이 되노라. 백발이 되노라. 그렇죠. 자, 두 장단씩 할게요. 청춘 홍아는 내 자랑 시작. 청춘 홍아를 내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노라. 그렇죠. 덧없는 세워 해가지고 뒤에 가서 리을 받침이 붙고요. 백발이 되노라를 백발이 되노라 여기를 백발이 되노오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연결해서 해볼게요. 청춘 시작. 청춘 홍아 그렇죠.